현재 슈룹 세계관에서 가장 악랄한 인물들을 뽑자면 두말할 것 없이 데뷔마마와 황원영 그리고 황귀인입니다. 데뷔와 황원영은 과거 태인세자가 사망하고 이후가 왕위를 계승할 때부터 악행을 저질러왔으며 지금도 역시 국모 임화령을 내쫓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를 세자로 앉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또한 황귀인 역시 자신의 아들 의성군의 왕위 계승을 위해 의관과 짜고 세자의 약에 독을 타는 등 무서운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악행에 버금가는 또 다른 악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태소용입니다. 왕의 자식들 중에 가장 총명함을 보이는 보검군의 엄마인 태소용은 보검군을 어떻게든 세자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데요. 중궁전 시녀 출신인지라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뒷배가 없음에 상당히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원손의 허벅지에 보모상궁이 찌른 독침 자국이 발견되며 중궁전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물론 현재로선 원손의 몸에 해를 가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데뷔마마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혹시 반전으로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른 인물이 태소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태소용은 중궁전의 시녀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중궁전의 많은 시녀들 그리고 상궁들과도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태소용이 보모상궁과도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 보검군이 세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될 원손을 처리하기 위해 보모상궁에게 원손의 몸에 독침을 놔달라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막장으로 가보자면 보모상궁과 태소용이 모녀 관계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 6회 후궁들과 대화를 나누던 태소용은 보검군이 세자가 되긴 어렵다. 가장 우선순위는 원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스런 아들 보검군으로부터 자신이 세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기에 태소용이 보검군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슈룹의 메인 포스터를 보면 선역의 임화령 뒤로 악역인 데뷔와 황귀인 그리고 태소용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태소용이 호맹맹이 소리로 귀여운 애교나 부리는 그런 가벼운 역할을 맡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태소용은 평소엔 임화령을 졸졸 따라다니며 중전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외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임화령과 신상궁의 대화를 몰래 엿듣자마가 바로 병조판서에게 고자질을 하는 등 배신자로서의 기질도 충분해 보입니다. 과연 아무 뒷배도 없이 후궁의 자리까지 오른 태소용이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